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 재테크 좋아하시죠? 오늘은 투자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다뤄보겠습니다. 당연히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저도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투자는 거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케이스에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에 따른 접근성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투자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첫 번째,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투자가 있고 두 번째,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있어요. 이 둘 중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먼저 파악하세요. 나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삶이 만족스럽고 거기에 행복을 느껴. 그리고 그냥 노후 자금을 위한 투자를 하고 싶어. 그렇다면 수익의 일부를 저축을 하거나 꼬박꼬박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면 되죠. 끝!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접근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진짜 돈을 만지고자 하는 투자는 시드머니가 커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5년 동안 돈을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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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5억짜리 집을 샀다고 해요. 그 5억짜리 집이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흘러서 7억이 됐다고 합시다. 우와, 2억이나 벌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집을 팔기 전까진 저에게는 어떤 현금도 없고 내가 비싼 옷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싼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실질적인 인생에 있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왜? 그냥 그 2억은 종이 위에 프린트된 돈 2억이 올라간 겁니다. 게임 속 돈처럼 말이죠. 그냥 그거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야. 내 인생은 변한 게 없는데. 그리고 그 집을 팔아서 2억의 차익을 냈다고 합시다. 그건 분명 좋은 수익률이지만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드림카도 못 삽니다. 반대로 내가 시드머니가 컸기에 50억을 투자해서 그 50억이 70억이 됐다면 똑같은 4년 만에 20억을 번 거겠죠. 자, 월급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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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고 매달 주식을 산다고 해봅시다. 복리 효과로 인해 3, 40년 뒤에 수십억이 되겠죠. 하지만 핵심은 지금 수십억의 가치와 3, 40년 뒤 수십억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때 되면 수십억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이 채널의 평균 나이인 30살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70에 그 돈 받아서 뭐 할 겁니까? 그냥 조금 더 좋은 휠체어 타는 게 끝이에요. 쇠로 된 거 말고 카본 파이버 휠체어 뭐 이런 걸로. 자, 솔직해져 봅시다. 매달 받는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주식이나 ETF에 투자한 결과 지금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람보르기니 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대로 포브스 부자 리스트 봐보세요. 순수하게 주식이나 부동산만 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워렌 버핏 형은 주식으로 부자가 됐다고 하지만 워렌 버핏은 월급을 모아서 주식을 산 게 아닙니다. 워렌 버핏에게는 투자회사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 형한테는 주식이 사업인 거예요. 우리 모두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게 틀니낀 나이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가 정말 노인이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사업이에요. 사업. 내 그릇은 요만한데 내가 투자한 투자 종목이 혹은 내가 투자한 사람이 나에게 기적과도 같이 엄청나게 큰 돈을 가져와 줄 거라는 환상을 갖지 마세요. 바로 그 환상에 빠졌을 때 투기를 하거나 사기를 당합니다. 잊지 마세요. 돈은 누가 벌죠? 내가 봅니다. 돈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봅니다. 내가 100억 그릇이 먼저 돼야 100억 돈이 따라오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그릇은 요만한 그릇으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내가 투자한 종목이 저기서 알아서 혼자 100억의 가치가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길 원해요.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커져야 됩니다. 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월 10억의 순수익을 내기 전까지는 투자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 월 10억을 벌기 위한 더 높은 버전이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주식은 연평균 7%씩 성장한다고 하지만 제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쥐고 있으며 잘하면 1년 만에 10배에서 100배까지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즉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결과가 가장 큰 투자 종목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적어도 그 마인드가 제 자신을 성장시켜 왔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냈고 또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도 그게 공통점으로 보이거든요. 자충치도 추천하고 강조하는 게 주말마다 세미나를 가라고 하잖아요. 2천억 사업가인 알렉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확실한 아웃풋을 준다고. 투자를 위한 추천 종목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온 국민이
투자하기 좋은 종목을 저 밖에서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99%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의 생각을 위해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나는 이 99%의 사람들처럼 밖에서 투자 종목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자신한테 투자를 해서 내 스스로를 투자 상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밤하늘이 별이 되면 사람들은 알아서 나의 가치를 알아보고 돈을 주거든요.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다. 누군가는 주식으로 부자가 됐다. 단지 부동산과 주식이 그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준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을 볼 수 있는 식스센스를 길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값으로 자동적으로 그 부가 그 그릇을 채운 겁니다. 그 중간 매개체가 단지 주식이거나 부동산이었을 뿐인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결국 사람이 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돈이 돈을 벌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돈을 버는 그 시스템 자체도 사람이 구축한 거죠. 두 번째, 내 자신이 최고의 투자 상품이 되어야 한다. 나를 훌륭한 투자 상품으로 만드는 걸 잊고 외부의 무언가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란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아, 나는 이게 뭔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라 믿어. 이렇게 근본적인 사고 회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같은 걸 투자해도 다른 결과값이 나오고 그런 사람은 어떤 거에 손을 대든 똥으로 변합니다. 이 주식이, 이 가상화폐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 같아. 그러다 투기를 하고 전 재산을 날립니다. 이 사람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아. 그러다가 사기 당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투자마인드를 참고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